그러니까 너도 고민이 있듯이 어느 집구석이나 다 고민이 있어. 형도 고민이 있단 말이야. 응? 형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형님 고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걱정거리 다. 아유, 야,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떤 사모님이면, 아저씨, 그럼 뭐, 그래. 야야 야. 남의 일, 형님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막 걱정을 해. 아우, 아유 어쩌지, 고쳐줘야 되는데, 막 이러고, 씨. 야 정유야, 내가 봤을 땐 네가 쓸데없는 걱정 진짜 많이 해. 응? 아니, 형님은 아 진짜 장난 아니 아니에요. 저 집은 꼭 고쳐주고 싶은데, 아우, 누가 오면 아니 큰일 근데 난 줄 알았어, 씨. 아니 근데 아 형은 소비자의 걱정은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형은 진짜 어디 뉴스 한번 나가서 물론 내가 뭘 돈도 벌어야 되지만 난 진짜 이 집을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이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뭐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잖아. 응? 뭐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 뭐 내가 고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응? 뭐 세입자가 협조도 해줘야 되고 뭐. 근데 협조가 안 되면 뭐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고치겠냐, 그지? 이게 사람이 겪어봐야 된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누수를 안 겪어본 사람은 막그똥 새는 거 보고 사람 부르면 되죠. 야, 누수 때문에 막몇년 고생한 사모님들 따라다녔다 보니까, 야, 그게 진짜 피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피 말린단 말이야. 이게 다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형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솔직히 좀내 말만 잘 듣고 내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밥 먹고 살게 해줄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못 견디잖아. 못 견디고 그걸 그새를 못 참고 응? 지 꼴리는 대로 해가지고 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래 뭐내말안 듣고 나가서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내가 걱정을 안 하는데 근데 나랑 사이가 틀어지거나 안 좋아져서 나랑 이렇게 담을 쌓게 되면 결코 잘될 수가 없어. 어? 될 진짜. 사람을 밀어줘. 될 응? 사람, 황피자야. 될 그러니까 사람을 밀어줘. 난될 사람만 밀어줄 거야. 어? 뭐 대표적으로 우리 황팀장이나 응? 그리고 뭐 내가 안 밀어줘도 잘 되는 뭐 하수구 천사 윤 사장. 어? 뭐윤 사장은 뭐 내가 밀어주든 안 밀어주든 어차피 뭐 계속 잘될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가까이 살고 하니까 내가 응? 또 나는 뭐 고아세척 그런 거 못하니까. 어? 내가 윤 사장, 응? 진선 사장님 좀 밀어줘. 좀 야, 밀어줘. 진선 사장님. 그래, 뭐, 진선 사장님도 잘 하시지, 어? 근데 뭐, 진선 사장님이 워낙에 뭐, 영업 기반이 탄탄하니까, 뭐, 걱정할 거 없고, 응? 뭐 허민 사장도 마찬가지고, 어? 진선 사장님 근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응? 박사님, 나안 탄탄해. 나 밀어줘.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내 주변에 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응? 서로서로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거지, 어? 근데, 이제 내말안 듣고, 이제 삐딱선 타는 사람들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응? 한 10년 후에 보자고, 어디. 물론,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뭐, 나보다 더잘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거야. 응? 형이 가서 해결해 줄 테니까 형 차에 소국제 하나 챙기고 내가 가서 확실히 어디서 했는지 내가 확인해 줄게. 걱정하지 마. 아, 별것도 아니지 뭘. 아 근데 내가 그, 발도 오늘 밤에 해결 못 해. 아니 왜왜안 돼? 아니 아 하긴 뭐 벽을 파면 되는데 차를 끌고 갈까? 오토바이 타고 갈까? 일단 한번 오토바이 타고 가보지 뭐. 니네 그 1층에는 상가 건물이잖아. 차대도 되는데 아니 차대고 지금 공사를 못 하잖아요. 왜 못해? 해? 내가 2층에 양해 구할게. 아, 양해 구하지 말고 그냥 해. 그냥 해요. 형 많이 안 파니까. 아, 그러면 내가 그럼 차를 끌고 갈게, 아예. 오랜만에 차 한번 타보자. 아무튼 어디 갔어요? 내 차키. 계량기가? 나는, 아, 그 계량기 이게 꽉안 잠기나 보다. 뭐. 아니야. 근데 멈춰야지 정상이죠. 아까 멈췄었는데?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볼까? 아, 내가 수도꼭지 갈다가. 너 수국지, 너 갈면서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일단 오토바이 타고 가자. 별거 아닐 수 있으니까. 아니 별거 아닌 게 아닌데 이거 무조건 벽인데? 아나 지금 혼자 내가 이거 해보려고. 아이, 뭐 혼자, 아이, 진짜 형한테 얘기해야지. 야밤에? 뭐, 아이고, 형. 공구 몇 개만 챙겨갖고 가자, 통에다가. 내 차에, 저 수국지 있거든? 잠깐만.
잠깐만 챙겨. 거의 20일 가까이 차를 안 탔더니 씨. 일단 그냥 가보자. 너 수국집 뭐 하나 있다고 그랬지 집에? 응? 두 개 있어. 두 개? 아 그럼 뭐 가자. 아 그리고 참 맞아. 야 그 버튼 눌러봐. 탐지기 좀 챙기게. 버튼 눌러. 문 열어봐. 탐지기 하나 가지고 가자. 비었다? 여기 빈 자리가 있지? 하도 차를 안 타가지고 씨. 어디 사무실에 꺼내놨나 본데. 어쩐지 약 별로 없나 보다. 방금 풀이나더라. 이거 저기 이거 도어락. 그걸 들려? 그럼 들리지. 형 귀가 밝잖아. 이거 방금 소리 났어. 삐리리리 하고서 다시 한번 열고 닫아봐. 어? 아니 이거 내가 소리 줄여놓은 거야. 소리를 줄이는 거야? 어. 건전지 내가 알아서. 아, 저 전동 드라이브 안 가져갔구나. 쟤네 뭐야? 에이씨. 왜요? 뭐 에이씨. 이거 어디서 새네. 잠깐만. 이거 빼봐요. 아, 첼라는 줘봐. 아이, 진짜 별것도 아닌 거. 아, 내가 왜 전동 드라이브 안 가져왔지? 아니. 나 따라다니는 거 아무 소용 없나? 아, 너 그동안 형 따라다니는 게 몇 번인데. 뭐가 문제야? 에이씨. 이거 새는 소리구만. 많이 새네. 봐봐. 이 소리 있잖아. 저 벽에서 새는 거야? 에, 무슨 벽에서 새. 여기서 새는 소리구만. 에이, 아니 근데 다행이긴 하지. 난 또 씨, 벽서에서 새는 줄 알았네. 뭐야 이거 소국지 왜 이래? 아까 안 그랬는데? 네 들고 있어봐. 아까 안 그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야 이럴 때 계란기가 돌아가지. 소국지가 왜 이래? 소국지가 문제가 있다. 야, 이 문제, 수고시 또 있다 그랬지? 응. 어디 있어? 여기요. 이것도 이상해서 이걸로 갈게요. 이것도 이상해? 어. 내 차요. 잠글 수 있어? 네, 금방요. 아니, 나, 저 안장 것도 할 수 있긴 있는데. 형님. 잠글 그래. 수고시 문제요? 그래, 수고시 문제야. 근데 아까는 안 그랬거든? 아니다. 수고시 문제. 걱정하지 마. 아, 이걸 모르고 내가 그걸 뺐다 꼈다. 아이, 그 빨리 얘기해야지 형한테. 아우, 그걸 형 자잖아. 아, 나 자고 있어도. 진선사님 전화드리기는 조금 너무. 야, 진선사님 여기서 거리가 얼만데. 아니, 그 전화로만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이거 새는 건지. 아, 그리고 씨야, 명절 요즘에 사람 부르면 너 장난 아니야. 몇 배 어? 아니, 수도꼭지가 문제예요. 내가 테프론을 잘못 가본 게 문제. 수국지 문제, 네 잘못 아니야. 어 그래? 테프론 내가 15에서 20바퀴 감았는데. 됐어. 이런 나를 누수를 배우라고? 아니야, 난 처음에 너는 배울 필요 없지. 미쳤냐? 아유. 그게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 뭐, 네가 누수를 배웠냐? 봐봐. 어? 아, 형님 또 농담한데, 봐봐. 어. 거기서 억지로 돌려서 내가. 아, 억지로 돌려서 여기 딱 멈추면 돼. 뭐 무식하게 많이 들린다고. 그 정도 딱. 자, 여기서. 자, 가서 계란 열어. 됐어. 끝이지, 뭘. 에휴, 이거. 아휴. 맞아, 알겠다. 됐잖아. 네? 이씨. 아까는 왜 그런 거야? 모르지. 됐지? 됐지? 에이. 저 가서 계란기 이제 쳐다봐봐. 안 돌아갈걸? 차를 안 끌고 오길 다행이구만. 아, 저 양경이 저거 떨어졌네. 어? 양경이 붙여야 되겠고. 됐지? 예.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지? 됐지? 뭐가 문제야? 수국지.
수업지 지금 갈았어? 갈았지, 저. 갖다 버리고. 야, 이거 잘라또.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 야. 야. 술이나 한 잔 사. 이씨. 술 먹자. 그래. 어? 큰 눈술 놓쳤다. 벽을 뚫어 고칠 수 있는 눈술 놓쳤어. 아, 마만 먹으면 벽 깰 수 있었지. 어? 어 그렇지. 근데 응? 진짜 수업지 언제였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 안 쳐다보고 있었으면 내가 한 마디를 가져와서 막 깼겠지. 어? 그래갖고 아 이거 돈 많이 드는데 이거. 어? 됐어. 아유. 나는 뭘 쉽게 이별돼? 내가 그래서 내가 소비자 말을 안 믿어. 어? 아 소비자들은 항상 아 막 과장을 해서 얘기하니까 씨 막상 가보면 씨 그 세는 거 아닌데 막 센다 그러고 아 내가 하루 이틀 속는 게 아닌데 야 이제 정열이한테도 속네. 아 아니 속지는 않았지. 어 그래 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뉴스 탐지하면서는 오로지 나만 믿어야 돼. 믿으면 안 돼. 야 근데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뭘 사 먹냐? 야 밤 12시 넘었는데. 아니 잠깐만 배달 시켜야 되네. 여섯 번을 했다고 그걸? 뺐다 꼈다? 아유 씨 환장하겠다. 아 내가 여기다 씨 가게 얻고 싶었는데 아 이 자리에다 얻었으면 얼마나 좋아. 아 여기 주차하기도 좋고 어? 골목도 넓고 저 캔커피 하나랑 어? 저 콜라 한 병만 사갖고 와. 내 사무실에다 놓고 먹게. 어? 나 알았어 지금 꺼내. 아, 막걸리 이거 뭐 니네 거잖아 다. 어? 어? 개소리? 아 이게 형한테 이 못하는 말이 없어 이거. 아 네. 빨리 계산해. 형 놓지 마요. 본방도 보여. 어, 야 여기 뭐 엄청 많다. 완전 슈퍼 완전 슈퍼네. 야. 야 위에 올려놓기만 하고. 어. 알았어. 야 간다. 야 아니 가기 전에 형님. 왜 또? 아씨 뭘 또? 안 움직이겠지 당연히. 당연히 안 움직이지. 씨 움직이겠어? 됐잖아. 간다. 야 빨리 가야 돼. 야 자꾸 민방위 훈련 시키지 마라. 해. 어? 하여간에 소비자 말을 다 믿으면 안 돼. 아. 저번에 부천도 씨. 뭐 계량기만 잠그면 물이 멈춘다 그래가지고 씨 그 멀리까지. 갔더니만 수도에서 새는 거 아니었고 하수도에서 새는 거였는데 아. 대은사람이 해결했고 저번에 수원도 뭐 직수별물만 잠그면 물이 멈춘다 그래가지고 아 그 말에 또 속아가지고 씨 아휴 거기도 결국은 또 우리 사부님이 해결하고 거기도 싱크대 하수도에서 새는 거였잖아. 아휴. 소비자의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수도에서 안 샌다고 가르쳐 주고 나면은 또 아 돈 받기가 나쁘고 아 그래 저번에 아 돈 돌려준 집 그래 씨 욕조에서 샌다 그랬더니만 뭐 나보고 뭐 어쩌고 뭐라 그랬지? 뭐 내가 뭐 검사한 거 뭐 이것저것 한 거 다 그 쓸데없는 짓 아니었냐고 나보고 그랬지? 아 씨 그 씨 그럼 내가 그럼 가서 뭐 쪽지게처럼 어떻게 처음부터 가가지고 아 욕조에서 세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걸 아냐고 내가 쪽지게 도사냐고 이것저것 다 검사해보고 나서 욕조라는 걸 가르쳐 준 건데 이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책임을 져야 되니 어쩌니 뭐 개 헛소리 하길래 그 짜증나서 돈 돌려준 거 아니야. 에이. 아, 그런 데서는 돈 받고 싶지도 않아. 아, 확실하게 그냥 수도 배관 땅속에 묻힌 데서 딱 세가지고 땅을 딱 파가지고 고쳐야 그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 건데 명절에 일한다고 했더니만 정열이가 진짜 일하게 해주네. 아, 얘가 진짜 일하게 해줘. 아 맞았어. 맞긴 맞았는데 힘이 딸리구나. 안 넘어지네. 오 넘어왔어. 됐어. 역시 명사수야. 그래 오 넘어왔어. 아 정열이 나 없었으면 얘 맨날 만약에 씨, 잘못 걸리면 이제 눈 뜨고 당한다. 근데 이 형이 있어가지고 씨, 그나마 평생 이제 마음 놓고 사는 거지. 아 넘어왔어. 됐어.
아주 좋아. 예. 정열이는 이 형만 믿고 살면 돼. 나 오래 살라고 빌어야 돼. 형 일찍 저 세상 가면 너 이제 누굴 불러서 할 거야. 응? 내가 없어도 되긴 되는구나. 뭐 진성 사장님도 있고 뭐 허민 사장도 있고. 그래, 유언을 남길게. 응? 싸게 해주라고. 응? 잘 좀 부탁한다고. 아, 총알이 없구나. 총알이 다 어디 갔어? 총알이 없어서 못 쏘겠는데? 얘는 좀 특이한데? 아, 이 아이즈원도 해체되고. 에휴, 낙이 없다, 낙이 없어. 100% 일어나서 내가 진짜, 아, 이거 내가 너무 세게 돌려 벽배관이 안에 깨진 거다. 내가 풀 벽배관이? 응. 야, 아이. 야, 그 속옷 갈아봤을 거 아니야. 너, 저, 그치, 나한테 준 거. 응. 지금 되는 거. 응. 그걸 갈아봤을 때 왜 안 됐다고 생각했냐, 이거지, 내 말이. 뭘 안 샜을 거 아니야. 앞 대가리에서. 어? 응? 아, 계란기는 계속 돌았어. 아, 넌 속옷질을 안 쳐다보고 계란기만 집중해서 쳐다봤구나. 이게 멈춰야 되는데 계속 도니까. 이걸 갈아껴서 돌고, 이걸 갈아껴서 돌고, 그러니까. 에이, 야, 아유, 그리고 너. 아, 근데 하나 더, 수도꼭지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 전혀 못했어. 내 수도꼭지는. 에이. 아, 그리고 너 와서 얘기할 때 나, 너 왜. 뭐라고 그랬어? 막 무슨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면 내가 가슴이 철렁하잖아. 난, 내가 맨. 난 이건, 나는 아니, 내가 수도꼭지 생각 안 하고 나는 이건 아니, 벽배가 아니야. 난 니가 이제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내가, 아, 얘가 얘기하는 건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네가 너무 심각한 얼굴로 나한테 와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어? 형이, 응? 아, 너 왜 그래? 아, 그니까, 야, 소리 들러오려고 들고 간 거였지. 난 네 말만 믿었지. 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어? 형, 민방위 훈련 이렇게 시키면 안 돼, 어? 그냥 차분하게 그냥 얘기해. 형이, 그냥, 뭐야, 형, 우리 집에 그냥 물 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 들어와서 막 심각한 표정 짓고, 큰일 났어요, 어? 아니, 3시간 막, 또 혼자 고생하겠으니까. 아, 왜 이렇게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 쓰고 있냐. 형한테, 형을 부려 먹어, 머슴처럼, 어? 형, 그냥, 어?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형한테 바로 얘기해, 그냥, 형,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형이,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꼭 몇 시간씩 개고생하고 나서 형한테 막 신경.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지금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그냥 돈 주고 사람 부리면 돼. 형은 진짜, 돈도 안 들잖아. 공짜잖아. 지금 수도꼭지. 수도꼭지가 두 개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때 형님이 주고 간 거 그거 같아.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불량이야, 지금. 하나는 불량. 어? 근데 형 하나는 괜찮은데. 내가 뭐 말하면 지금 형님이 갖고 온 수도꼭지 있죠. 예전에 저기 검색했고, 이거 샌다 그래 갖겠던 거. 아니, 그거 확실히 그 수도꼭지가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그러지 말고 빨리 뭐 제가 좀 시켜봐. 응? 배달 시킬 거예요,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빨리 시켜야지. 금방 안 와. 아니, 어차피 야식하는 시간은 어차피. 아니, 지금 빨리 시켜놔야지. 너 배달하는 거 너 그 뭐 하나만 시키네. 가지고 오지 않아. 아, 빨리. 아이, 금방 안 온다고. 없어. 야, 아, 시켜 빨리. 뭘 시켜? 짜장면? 아이, 무슨 짜장면이야. 애들이냐. 짜장면 먹게. 아, 비싼 거 시켜. 형이 사줄 테니까. 아저씨, 얘가 사준데 뭐 시켜? 뭐 원하는 게 뭐야? 저 족발. 치킨 한식. 아, 잠깐만. 저기 족발집. 야, 내가 한번 저기. 아, 저기 민족발? 전화해볼게. 저 빨리 전화해봐. 지금. 민족발? 아, 족발이 그나마 제일 만만한데. 아, 그럼 긴장 얘기해야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빨리 시키라고. 너 아까 거기 그때 시켰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어? 아, 얘는 뭐. 아유, 나는. 아, 형은 배달 잘 안 시켜 먹는 사람인데. 형이 옛날에 배달 많이 해봤잖아. 내가 알아. 그 배달 생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쌩쌩해? 아까는 막 죽어가는 것처럼. 아, 형 이제 잠도 충분히 잤겠다. 네가 잠 다 깨어나가지고 이제 쌩쌩하지. 어? 야, 이따 전화 좀 하고. 그럼 나는 원래 배달 시켜 먹는 거 진짜 안 좋아. 안 좋아해. 응? 어디? 아, 진사님 전화 안 할 거? 전화 안 받나? 뭐, 진사님한테 왜 전화해? 전화 안 하길 잘했다고. 그래, 야. 그 씨, 멀리에 계신 분을, 영상만 보내주고 이게 누구신지 좀 물어보려고 했지. 야, 너는 씨. 야, 이게 원인 분석도 안 하는, 안 해주고 무슨 경사를 배우라고, 씨. 아유, 됐어. 야, 너는, 야, 그냥,
건물이나 잘 관리하면서 뭘, 아, 어? 결국 이제 보쌈에 먹고 싶은 거지? 아니 뭐 아무튼 아 내가 왜 그러냐면 아이 금방 안 오니까 하는 말이야. 금방 안 온단 말이야 너. 응? 빨리빨리 시켜야지. 내가 여기서 주문하고 내가 찾으러 갔다 올게. 에이 빠르지 씨. 나 전화해봐 빨리. 아까 시켰어야 돼. 지금 너무 늦은 거야. 야 만들어야지. 또 거기서 또 여기까지 시 어? 배달하는 사람이 타고 와야지.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한 시간 걸려 진짜. 아무리 어쩌고 해도. 아니 진상사님 거 오래간만에 한번 보자. 음악이 바뀌었네. 응? 딱딱 치면 물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이렇게. 야 이게 화면을 보니까 진상사님 손등에 털이 길구나. 2시까지 한다고. 아, 내 손등엔 털이 별로 없구나. 그러네.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희한하게 이쪽, 여기서 더 잘 보이네. 그래 먹자. 아, 거봐 형 말 맞, 내 말 맞지? 그거 오래 걸리잖아. 응? 여기서 먹을 거야? 거기서 먹지 뭐. 그러니까 뭐 배달 시키면 오래 걸린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 거야. 얘네도 배달 오면은 5천 원이나 해줬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배달 시키는 거. 옛날에는 있잖아. 나 어렸을 때는 다 배달원을 월급 주고 다 데리고 있었는데 이놈의 배달대행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직원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좀 태양이 응? 이상하다? 알아? 5천원 할인하는지 모르고 어. 오면은 할인해드린대. 내가 5천원이나 할인해드린지 몰랐어. 야 이 배달료가 비싸다니까 족발은? 아니 그냥 오는 걸 바라더라고. 야 그 배달대행 배달대행하면 27,000원 받은데 이걸로 하면 안 그렇다니까. 이걸로 하면 22,000원 받아. 저기 배달 대행을 안 시키고 응? 싸게 주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그럼 배달 대행 안 쓰는 게 오히려 가게에서는 더 이익이야. 응? 아니지. 아, 맞다니까. 봐봐 이거 27,000원이야. 어. 그래서 내가 배달 대행 저 요기요로 시키면 27,000원을 받아요. 내가 가면 5,000원 할인해줘. 이거 22,000원밖에 못 받잖아. 배달 대행 시켜도 배달 대행한테 5,000원이나 수수료 줄까? 아유 어쨌든 하여튼. 근데 뉘앙스는 아니야 비싸 요즘 배달대행 오시면 싸게 드린다고 직접 그래. 오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난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 배달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왜 없어져야 되냐면 이 배달하느라고 다 오토바이 사고 나는 거고. 응? 오토바이 보험료 올라가요. 야 오토바이 보험료 요즘 미쳤잖아. 어? 야 형은 한 번도 사고 안 냈는데 그래도 올라요.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잖아. 어? 하도 그런 그리고 또 보험 사기도 많고 오토바이. 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해. 아 하여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배달 많이 시켜 먹어. 왜 그럼 소비자들은 편한 거예요. 아, 편하긴 한데 너 이거 알아야 된다. 너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너 오토바이가 더 많이 팔리고 너 오토바이 산업에 더 좋을 것 같지? 절대 안 그렇다. 무조건 도움 잘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아, 형이 오토바이 회사 다녔잖아. 나도 너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알고 봤더니 더 나쁜 거야. 왜 나쁘냐면 오토바이 산업 전반에는 왜 더 나쁘냐면 옛날에는 있잖아. 저기 그 이런 조그만 공장이든 어? 응? 공장이든 뭐 개인이든 이 그런 퀵 서비스도 없던 시절에는 오토바이가 다 하나씩 있었어. 응? 응? 자기가 쓰기 위해서. 어? 이런 조그만 공장들도. 어? 근데 이제 퀵 서비스 생기고 배달 대행까지 생기니까 응? 이제 오토바이를 굳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야.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오토바이가 더 안 팔리는 거야. 응? 야 나같이 취미로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냥 일부만 타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오히려 대수를 줄이는 거야. 대신에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막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아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팔리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응? 야 형 TCX 엄청 많이 팔려. TCX 야 그거 알아? 우리나라에 단위 오토바이 중 PCX가 제일 많이 그래 그 혼다 PCX가 제일 많이 팔렸잖아. 근데 나 어렸을 때는 88이나 CT100이었다고. 어?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바뀐 거야. 이제 트렌드가. 응?
길거리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그런 거지 절대 오토바이 전체적인 시장은 작아졌단 말이야. 응? 그래서 형이 왜 직업을 바꿨냐면 아 이거 오토바이 계속 해가지고는 별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이 직업을 바꾼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가 또 천대받는단 말이야. 응? 저 뭐 미국이나 뭐 일본, 대만 뭐 하다못해 중국, 중국도 응?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지.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거의 뭐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 안 하는 거야. 응? 일본은 고속도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 아 일본은 다 들어가. 차랑 똑같이 그래서 동등하게 대우해준다고. 그래서 일본은 응?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일본에 가서 오토바이 렌탈하면 2종 소형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 우리나라 그걸 안 돼. 그래, 안 되지. 그냥 고속도로 들어가니까. 야. 그리고 일본은 면허 따기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알아? 응?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씨, 우리나라 면허는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그냥. 근데 그 나눠주는 것도 응? 그것도 못 따가지고 막 몇 번씩 떨어지고 막 그 난리 치고 있는데 아유 나 형은 다 면허 한 번에 다 땄거든. 자격증도 마찬가지지만 온돌 온수 누구를 막 떨어지나 온수 온돌? 야 난 그 온수 온돌 시험에 나 떨어진 사람하고 나는 같이 말 안 섞어. 예, 예를 들어 야 그 시험은 그냥 우리나라에 너무 무면허가 많으니까 그냥 그걸 다 잡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뭐 다 일반적으로 다 무면허인데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서 그냥 필기시험도 없이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이렇게 쉽게 해서 아 이 사람들 아니야, 어려운 시험이야. 아 어렵지 않다니까. 야 너 생각해 봐라. 뭐가 돼 어려운 시험이야. 아휴 야 그것도 국가 기술 자격증인데, 응? 어렵지. 아무것도, 어?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어? 아, 어렵지. 그냥 대충 가서, 그냥, 어?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어? 그것도 나름 노력해야 돼. 근데 그거, 진짜 쉬워, 형. 야, 형, 그거 꼴랑 뭐, 형? 형, 그거 8시간씩 이틀 가서 배우고요. 바로 땄다. 뭐, 운전면허 필기야? 아니야 필기도 없대니까 그건. 그러니까 운전면허 필기도 보통. 야 솔직히 내가 그 시험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그냥 뿌려주는 자격증은 내가 생전 처음 봤어. 형이 국가기술 자격증이 세 개가 있지만 야 특수용접 자격증 같은 거 야 따기 쉽지 않아. 아 맞다 내가 실기 내가 한번 떨어지고 내가 두 번째 만에 땄다. 일단 필기 시험도 어렵고. 쉽지 않다니까. 근데 온수 온돌은 거의 그냥 나눠주는 수준이야. 근데 그렇다고 하시는 진작으로 그 다른 경쟁력은 있어요? 그 땄다고 아, 그냥 이득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득은 없는데 그걸 있어 저기 만약 아니 난방 시공업 면허를 내려면 그게 꼭 있어야 돼. 근데 꼭 그 면허를 따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만약에 보일러 가스 시공업처럼 그걸 있어야지만 보일러 달 수 있듯이 야야 보일러도 야 그거 없어도 다 달 수 있어. 야 형이 뭐 보일러 면허도 가지고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어? 그러니까 형이 보일러 안다는 거야. 응?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야 그거 야 얼마나 피곤한 줄 아냐. 그 천안에 가가지고 야 몇 박 며칠 합숙하고 돈 내고 야 응? 그 딸려면? 그래 자격 그 딸 왜 합숙을 해요?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어디였지? 천안이었나? 야 너 그럼 내가 서울에 있는데 내가 그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며칠을? 아니 아 시험장이 천안에 있다고? 교육장 아마 천안인가 그랬을 거야. 그나마 야 형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저 4박 5일이었고 그게 4박 5일 교육받아 거기서? 어어 그 보일러 그럼 우리나라 보일러 다니는 사람은 다 그걸 거기 4박 5일 어어 거야? 있어야 돼. 몰라 요즘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힘드네. 아니 딱히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시간과 그러니까 엄청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야 근데 있잖아
또 웃긴 건 면허가 없잖아? 잠깐 자격증이 없잖아? 그러면 14박 15일이야 알아? 14박 15일 근데 왜 그런지 알겠다 왜? 그 봐봐요 누수는 잘못 시공했다고 사람이 죽지 않는데 보일러를 잘못 시공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보일러 잘못 달아가지고 사람 죽는 경우 생기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야 형은 그래도 자격증이 있어서 4박 5일 교육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시험을 봐 어? 그 따지면 운전면허 더 빡세야 돼 운전면허도 살인무기인데 아니야 내가 일종 대형 면허만 없는데 근데 뭐 나 버스 운전을 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선사님하고 나 면허증 개수가 똑같이 서로 나도 4개 진선사님도 4개 나 2종 소형까지 있고 진성사님은 1종 대형이 있고 야 정렬아 너도 저기 2종 소형 따라 어? 응? 아니 4일이면 따요 어? 학원 등록하면 4일이면 딴다고 근데 너 한 번에 시험 그거 보기 쉽지 않다 응? 그럼 너 한 번 따라 어? 아니 형이랑 같이 투어 좀 가게 응? 어? 야 너 평생 저 조그만 스쿠터만 타다가 인생을 끝낼 거야? 그건 아니지 응? 클러치 있는 거야. 남자는 있잖아. 이 클러치 있는 오토바이를 타봐야 되는 거야. 기아 변속. 너 기아 변속 이, 어? 무섭던데? 바퀴에 보니까 뭐가 사고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바퀴에서 왔는데 봐봐 내 들어봐. 오르막길에서 출발하다가 뒤로 후진해서 뒤차 박았어. 그건 클러치. 야,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 그러면 야 그건 물론 이제 사람마다 뭐 이런 능력 차이가 있지만 야. 그 정도면 오토바이 타지 말아야 돼. 그리고 클러치 있는 거는 엄청 시동 엄청 까먹으면. 아 걱정하지 마. 야 걱정하지 말고 너 형이 얘기한 대로만 하면 돼. 야, 너 뭐? 야 인생 한 번뿐이 없는데 맨날 그 무슨 이 땡기면 가는 그런 것만 타다가 어? 응? 이 세상을 마감할 거야? 그건 아니지. 어? 내가 어? 내 마음대로 어? 그리고 있잖아 클러치 있는 게 익숙함 있잖아 훨씬 더 편한 거야 어? 이거 무슨 아유 땡기면 가는 게 그 무슨 전기 자전거야? 전기 자전거랑 똑같이 뭘 아 그러면 안 되고 야 하여튼 면허나 따 너 재밌는 얘기 해줄까? 버튼에서 봤는데 그 사람도 50대 중반인데요 20대에서 자기랑 오토바이 시작한 사람 중에 반은 병신됐고 몇 명은 죽었고 그런 얘기 해주던데? 아유, 야. 그 오토바이 위험한, 되게 안전하게. 야,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그래. 어? 제대로, 아유. 그 오토바이 탄 사람 하면 안 돼. 다 지들이 잘못한 거지. 다 술 처먹고 타고, 뭐. 어?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타니까 확 날아가서 사고 난 거지. 그 오토바이가 문제가 아니야. 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뭐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로, 어? 사람을 쑤셨다고 해서, 이 칼이 위험하고, 뭐, 없어져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요리는 어떻게 해먹어? 그지? 어? 근데 내가 잘 운전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며칠 전에 내가 있잖아 20대 초반 시내에서 90도로 달리다가 우회전하는 차에 막 죽었어 그러니까 멍청하게 타니까 죽는 거야 어? 야 이게 쭉쭉 뻗고 아무 데서 없는 데서는 아무리 빨려도 안 죽어 절대로 그것도 땡길 때도 다 그 시기가 있는 거고 야 형 타는 거 봐 형 땡길 땐 쫙 땡기지만 야, 이런 복잡하고 이런 데서는 다 천천히 달린단 말이야. 이게 딱 이제 4주 경계하고, 어? 딱 어디서 뭐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야, 미친놈들 많은데. 이런 식으로 타면 절대 괜찮아. 어? 야, 형, 30년이 넘어서 오토바이 탄 지가. 응? 큰 사고 없었어? 아, 손가락 한번 부러졌지. 슬립해서? 아니, 그, 저기. 야, 트럭이 갑자기 불법 유턴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 트럭 적장에 갖다 박았지. 아 근데 오토바이 2차 사고가 벌었더라 미끄러지고 뒤차가 박는 거 아니 어쨌든 아 뭐 야 괜찮아 그런 거 겁내면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해 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야 면허 났다 야 형이랑 한번 전국일지 한번 하자 응? 내가 이 정도라고 땄다고 쳐 오토바이는 어떻게 할 거야 뭘 타고 가야 야 형 오토바이 많잖아 형 오토바이 아 저거? 저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거 몇 cc에요? 저 500cc 야, 이건 400cc 어, 바팀에 어떤 걸 올랐냐면, 자기는 쿼터급인데, 리터급인 사람 따라가다가, 그, 투어 갔다가, 중간에, 나를 빼놓고 너무 앞질러 가니까, 세나가 멀어졌대요. 그래갖고, 갑자기, 좀, 너무,
내가 저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억지로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아, 나 몸에 안 좋다고 그냥 돌아와 버렸대 투어하다가. 그래서 다시 그 팀에 안 들어갔대. 그래서 원래는 오토바이는 다 끼리끼리 다니는 거야. 스쿠터는 스쿠터, 뭐 미들급은 미들급, 리터급은 리터급 이렇게 다니는데, 야 형 얼마 전에 그 평화회 때 따라갔잖아. 내가 리터급하고 쫓아갔잖아. 아, 아 형도 엄청 힘들었지. 근데 형 네. 그래도 어? 이 실력이 있잖아. 내가 실력으로 끝까지 내가 잘 따라다녔는데, 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배려를 해줬다. 배려를 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기량이 딸리기가 당연히 힘들고 피곤한 거야. 원래 똑같이 똑같은 부류끼리 다녀야 돼. 그래야 그래. 서로 편한 거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 자기가 앞 사람 꽁무니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 주변을 보는 풍경을 보는 여유도 없고 그냥 너무 피곤했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오토바이는 다 끼리끼리 다녀야 되는 거야. 어? 어? 끼리끼리. 아니면 내가 근데 있잖아 400cc가 저 1000cc 이상하고는 어떻게 어떻게 다닐 수 있는데 있잖아 네가 400cc도 못 따라가. 너는 110cc잖아 근데 네, 너하고 나하고는 또 못 다녀. 어? 왜냐하면 네 오토바이는 80.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어? 뻥 뚫린 데서 너 차가 막 네 꽁무니에 막 갖다 붙인단 말이야. 뭐 차들이 너 빨리 가라고 막. 근데 네 오토바이는 아무리 땡겨봐야 시속 80이고 어? 최고 오르막길 만나면 시속 60이 된다고. 어? 네 거는 그러면 야 차들이 걔네들이 막 알아서 지들이 피해가야 되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는 놈들이 있고 막 뒤에서 막 갖다 붙인 놈들이 있어. 그러면 내 오토바이가 성능이 뛰어나야 이 차를 멀찌감치 띄울 수가 있거든. 저의 스쿠터는 시내용이야. 그래. 시외로 국도만 나가도 아마 그래. 못 달려요. 힘들다고. 그래서 오토바이가 배기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응? 그리고 절대 차하고 가까이 다니면 사고 났을 때 크게 다친단 말이야. 그냥 뭐 차도 없고 아무 데서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거는 크게 안 다쳐. 응? 죽지는 않는단 말이야. 어? 근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 차하고 뭐 부딪히거나 뒤에서 오는 차한테 깔린다거나 이래서 큰 사고가 나는 거지. 하여튼 너는 야 올해 목표 정열이 오늘 올해 목표 하나 이종수형을 딴다. 응? 알았지? 응? 내년에 따야지 내년에. 아니 내가 그리고 또 왜 너한테 이종수형 따라고 하냐면 뭐 크지 그 뭐 굳이 뭐 배기량이 높은 오토바이를 꼭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125cc가 되더라도 기아 달린 걸 못 하잖아. 어? 오토 면허 가지고는. 응?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야. 어? 야 여기 혼다 몽키라고 조그만 오토바이 있거든. 알아요. 근데 그거 125야. 근데 되게 조그만데. 클러치 있죠. 클러치 있고 기아가 있어. 근데 너는 너 못 타. 네 면허 가지고. 응? 야 내 MX 125. 그래. 봤거든요? 그래. 여기 저기 연목주유소에서 여기 주유하는 거 남자친구는 어드방 타고요. 여자친구는 둘이 근데 엄청 조그만데 125cc인데 그래, 엄청 조그만. 야 엄청 조그만. 스쿠터인데 125 같지 그래서. 그래. 되게 조그만데? 근데 그것도 기아 있는 거 아니야? 기아가 있어. 근데 그게 처음에 매뉴얼 넘어갈 때 그거 보기 연습한대요.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쿼터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걸로 그 기아 변속 그런 조그만 오토바이로 먼저 연습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걸로 이제 숙달이 되면 이제 나처럼 뭐 400cc, 1000cc 이렇게 탈 수 있는 거야. 야, 그 다음에 이제 아 1000cc로 가기 전에 또 400cc, 250cc를 경험을 해봐야 돼. 근데 오토바이 이종소형 타고 점점 이렇게 급이 올라가잖아요. 쿼터에 미드 올라가. 근데 그게 나는 형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위험한 것보다 내가 왜 그런 걸 안 좋아하는지 알아? 왜? 야, 그거 씨. 뭐? 스쿠터는 뭐 갈아봤자 뭐 3만원, 5만원 이런. 야 그게 오토바이가 비싸질수록 수리비가 장난 아니대. 유지비가. 아 형님. 그리고 바가지도 엄청 많아요. 야 오토바이 센터도 이런 설비랑 똑같이 이제 돌팔이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야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형이 다 알아서 고쳐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니. 그리고 있잖아 너 새 차 사면 어? 진짜 4-5년 동안 고장 날 일이 하나도 없어. 유지비 안 들어. 기름만 넣으면 돼. 어? 엔진오일만 갈고. 응? 뭐 오래된 그 썩음썩음한 중고를 사니까 막 유지비 많이 들고 막 고치는데 수리 많이 드는 거지. 야 너 새 차 사. 너 저 벤니 저 고장 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너 3년 더 있어도 고장 안 나. 그냥 엔진오일만 갈면 돼. 응?
브레이크 패드나 갈고. 저 그 하숙천 산의 오토바이 그거죠. BMW. 아, 하수구천사 우리 윤 사장 거? 어. BMW지. 어. 근데 물론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뭐 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거야. 응?